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의 경우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가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열어 취업문 넓히기를 돕습니다. 제가 직접 박람회 현장 가봤습니다. 채용 게시판 앞에 선 중장년 여성들. 쉽사리 눈을 떼지 못하고 사뭇 진지합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매한가지. 오랜만에 이력서 사진을 찍고 기업 인사 담당자와 현장 직성 면접도 봅니다. 면접 기회조차 많지 않은 중장년 여성들에겐 이런 자리 자체가 반갑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면접 보려면 쉽지 않거든요. 이력서를 내도 연락도 안 와요. 50대가 넘으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취업이 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관의 전문가로부터 취창업 상담이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 다양한 취업 정보를 1대1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망 직업 체험 부스도 꾸려졌는데요. 최신 기술을 짧게나마 익혀보고 새 분야 배움에 도전해 볼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박람회는 최근 고용 환경이 어려움에 따라 도내 중장년 여성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안산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4달 4일 화성, 9월 부천, 10월 시흥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중장년 여성들은 대개 거주지 인근 일자리를 선호하는 점을 반영해 주로 지역 중소규모로 진행합니다. 총 80개 이상의 지역 업체가 참여할 계획이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누구나 박람회 당일 이력서를 가지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